안녕하세요. 이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피말 프로젝트로 코바트 튜토리얼에 대해 발표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양태규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코바트 모델을 이용하여 서머라이즈 태스크, 요약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으로는 구글 콜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코바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코바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하고 어토리그레시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하다는 것은 문장을 이해할 때 앞 단어와 그 이후 단어를 모두 학습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토리그레시브하다는 것은 자기회기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이전 단어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트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토큰에 노이즈를 씌워서 학습합니다. 토큰에 마스킹을 하여 학습에 사용하기도 하고, 센텐스의 순서를 바꿔서 또 학습하기도 하고, 몇몇 토큰을 없애서 학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한 파트는 제너레이션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문서 요약, 기계 번역, 그리고 퀘스천 앤 앤서링 같은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후 실습을 할때 실행할 복사입니다. 먼저 허깅 페이스에서 데이터셋과 모델을 가져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서 모델로 넘겨줄 때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알아볼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토크나이저를 이용하여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토큰으로 넘겨주기 위해 토큰이저를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코바트 모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이것을 평가할 점수인 블루스코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셋과 모델입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셋은 네이버 뉴스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것은 네이버의 기사와 그 기사를 요약한 서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이즈는 트레인에서 약 2만 개가 되고, 테스트셋은 약 2,7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델로서 사용할 것은 코바트 베이스 버전 2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레귤러 익스프레션 처리가 잘 되어 있지만, 만약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정규표 형식 regular expression은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텍스트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거나 패턴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패턴을 작성해 추출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실습하겠습니다. regular expression 실습입니다. 먼저 regular expression을 인풋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두 가지의 문장을 인풋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정규표 형식의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어 토큰 i 예시입니다라는 예시 텍스트로, 이것을 단어별로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x 대시 b w b 더하기 b로는 앞에 공백이 있고, 그리고 단어 글자 하나 이상의 글자가 있고, 그 뒤에 다 공백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서 워드의 리스트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메일을 추출하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어떠한 공백이 있고, 그 뒤에 영어와 숫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고, 그것이 at 골뱅이 기호로 연결되어서 그 뒤에 영어 혹은 숫자가 섞인 문자와 점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런 문자가 받아들여지면은 이것을 이메일로 생각해 찾아내는 regular expression입니다. regular expression 코드입니다. 이것은 URL을 찾아내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토큰아이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아이저는 텍스트를 작은 단위로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모델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입력한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 등으로 나누는 여러 가지의 토큰아이저가 있습니다. 어떤 토큰아이저를 사용하냐에 따라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아래는 세 가지의 예시입니다. 워드 토큰아이저가 있습니다. 워드 토큰아이저는 문장을 하나하나의 워드로 나눕니다. 그리고 몰핌 토큰아이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몰핌의 형태소로 한국어가 형태소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센텐스 토큰아이저입니다. 이것은 센텐스별로 토큰아이징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에 따라서 다른 문법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언어에 해당하는 특화된 토큰아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학습 모델을 향상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학습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구글의 FLAN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서로 다른 태스크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의 태스크로 묶어서 앞에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답을 출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모델입니다. 코바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여 인코더로 표현 벡터를 생성하고 디코더로는 그 벡터를 기반으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코바트는 한국어 위키백과 뉴스, 그리고 책 등의 데이터,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코바트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토큰아이저가 있는데 이것은 BP 토큰아이저로 학습되었습니다. BP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으로 토큰들의 빈도를 기반으로 높은 빈도의 토큰들을 계속 머지해가면서 최종 토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블루 스코어입니다. 블루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기계 번역과 사람이 생성한 번역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하여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서머라이즈 태스크에서 사용하여 생성된 센텐스, generated된 센텐스의 단어가 정답 센텐스인 레퍼런스 센텐스에 포함되는 정도를 계산할 것입니다. 블루 스코어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어 더 높은 스코어는 더 좋은 번역, 더잘 생성된, 제너레이션된 센텐스를 확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습에서는 콜앱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콜앱에서는 여러 가지 CPU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콜앱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장 빠른 GPU인 A100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 줍니다. 이 코드를 통해 허깅 페이스에 있는 고감자라는 분이 학습한 코바트 베이스 버전 2의 라는 모델을 토큰아이저로 들고 올 것입니다. 허깅 페이스에선 여러 가지 모델과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모델을 다양한 태스크들로 나누어져 있는 태스크를 학습한 각각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로드해 줍니다. 저희는 대근이라는 분의 네이버 뉴스 서머라이제이션을 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것입니다.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 먼저 데이트, 이 기사가 작성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카테고리는 경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레스, 이것은 YTN의 기자가 작성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타이틀, 제목과 다큐멘트, 작성한 기사 내용,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의 링크, URL 링크를 알수 있고,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한 서머리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다큐멘트, 기사 내용과 서머리, 요약한 기사 내용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큰아이저. 아까 말씀드렸던 코바트의 기본 토큰아이저가 이것을 잘 토큰아이징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머리에 있는 이 문장을 잘 토큰아이징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면 트레인 데이터셋은 총 22,000개 정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총 22,000개 중에 약 19,000개 이상이 0에서 2,000개 토큰 사이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000개 이하인 토큰이 많습니다. 그 이상인 토큰은 약 2,500개, 그보다 더긴 것은 더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 포맷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질문으로 요약을 원하는 기사 내용과 답변 이후에 요약된 내용을 인풋으로 주어 각각 나눕니다. 나눌 때 각각 토큰아이즈로 인코딩을 하고 이것을 인스트럭션 질문으로 학습에 사용할 것인지 아닐지를 판단하여 사용하는 토큰이면 그 토큰이 인코딩된 토큰을 사용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100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앞에 주어지는 마이너스 팩트는 인스트럭션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뒤에 3과 같은 값들은 패딩 값으로 길이가 1024보다 더 작은 것이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패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학습할 때 배치의 사이즈는 8개로, X 시퀀스 랭스는 1024로 정해줍니다. 1024는 코바트가 읽을 수 있는 최대 토큰 개수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질문과 답변으로, 그리고 답변 이후에 남는 값들은 end of sentence 토큰 하나와 나머지는 패딩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바트 베이스 버전 2 모델을 들고 옵니다. 코바트 베이스 버전 2의 파라미터 수를 확인해 봅니다. 약 8천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로 아담 W를 사용하여 러닝메이트 5e-5만큼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300분만큼 학습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은 많은 에폭으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네, 학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위를 보시면 총 1491에폭만큼 학습하였고, 학습하면서 로스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값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getAnsw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하나 넣으면 이것이 디코딩된 스트링으로 출력하게 할 것입니다. 테스트셋을 로드해 줍니다. 테스트셋은 트레이닝셋과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나누어진 데이터셋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형식은 똑같은 형식으로 트레이닝과는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큐멘트, 기사 내용과 서머리, 요약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NLTK와 랜덤을 임포트해주고, 여기에서 블루스코어로 테스트한 것에 대해 성능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테스트셋을 불러와서 테스트셋에서 길이가 기사 내용의 길이가 900 단어 이상의 것들은 모두 제외합니다. 이것은 학습에서도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기사 내용이 너무 길면 기사의 뒷부분만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에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하여 학습에서도 그리고 테스트에서도 길이가 900 이상인 것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코바트의 최대 토큰 길이가 1024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900
100이라 가정하고 써머리가 100이라 가정하면은 알맞게 나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루스코어로 계산해 보면 약 0.25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다른 모델과 판단할 때쓸수 있습니다.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은부터 시작하는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맞는 정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예측되는 값은 prediction 값입니다. 여기에 예시를 보시면, 완전하게 요약되지는 않았고, 몇몇 문법적으로 어색하게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가 더 많았다면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큰나이징 방법의 다른 것을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